반갑습니다. 자바나 CTV의 자바나입니다. 오늘 9월 27일 화요일 새벽 시간, 여기 경남 남해 설첨면에 갑오징어 탐사를 나왔습니다. 우리 또 구독자님 찬스를 써가지고 이쪽으로 낚시를 오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갑오징어 탐사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갑오징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바닥을 한번 싹싹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용할 장비는 아부가르시아 862ml대, 그리고 닐은 아부가르시아 2500번 스피닝 닐입니다. 합산은 0.85 쪼꼬미 애기 전갱이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단차는 국민단차, 예, 봉돌 2호 사용해서 저 잡아나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과자와 음료수까지 사서 오늘 또 같이 해주신 우리 시청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같이 낚시할 거고요. 잡으시는 모습도 간간히 제가 영상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왔어. 이야, 역시. 씨알이 좀 아쉽다. 계란이네, 계란. 우리 시청자님께서 또 한 마리 잡으셨어. 한 마리 왔다. 아따, 쭈꾸미가. 쓰레기가. 쓰레기 같죠? 가비가. 가비다. 빠졌다. 에이. 근데 물도 안 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야, 이것도 후킹이 안 됐네. 바늘에 살짝, 예. 야, 야, 엄청 간사하더라고, 입질이. 예. 금방도 무게감으로 살랑 들어보니까 묵직해서 채질했더만, 잡고 있었네. 아. 어떨 때는 요거 봉돌을 약간 띄어놔 놓고 있다 아닙니까? 네. 가만히 있으면 낚싯줄 딱 보고 있으면 낚싯줄이 살살 왔다 갔다 하거든. 그 타고 그네 타듯이, 네, 조류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 그게 가비가 탄 게라, 올라타가 있는 게라. 여기 보소. 타가 있지? 네? 지금 타가 있다 이거. 애기 위에 가비가 타가 있잖아, 지금. 아, 지금 잡았습니다. 네, 잡고 있는 거라. 여기서 이제 챔질하면. 아이고, 씨. 요 앞에, 요. 요, 안 가고 있다. 딱. 충격을 안 받으니까. 네, 딱 타고 있는 거라. 금방 또 일렁 하더라고. 네. 아이고, 활성도가 많이. 근데 너무 자는데, 씨알이. 네, 너무 작대. 네, 얼굴 봤네. 자, 또 묵직해. 왔다. 네, 이건 씨알 된다. 꾹꾹 쳐박네. 아이가, 아, 좀 된다, 된다. 예. 네. 요거는 무게감. 우와, 크다. 위에서 봐서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씨알 괜찮은 놈 한 마리 왔네요. 예. 네. 오, 제법 큰데. 빵이 뭐, 돼지인데, 돼지. 연타로 지금 나오고. 예, 네, 연타로 지금. 이 각도가. 아, 요리는 잘 보이겠다. 왔다. 자, 왔습니다. 아이고, 이건 씨알이 좀 작은데요. 자, 멀리서 왔어요. 좀 되나? 좀 되는 것 같은데. 좀 되는 것 같다. 멀어서 작아 보이더만.
아이고 작다. 그래도 빵은 좋네. 오이고 돼지인데 돼지. 자, 어이고 빵 좋습니다. 빵빵하네요. 자, 오늘 몇 번째지? 세 번째, 네 번째가 모르겠다. 다섯 번째입니까? 예, 네, 오늘 다섯 번째 갑오징. 막상 뭐 담은 거는 없습니다. 두 마리째. 자, 조금 애기 수박에 또 입질 받아주네요. 오, 왔다. 나이스, 나이스. 자, 우리. 오, 그것도 씨알 좀 된다. 빵이 좋다, 그지? 야, 요즘 여아들이 빵이 좋네. 야, 조금 얘기 고추장에 또, 진현님이 한 마리 더 하셨습니다. 빵이 좋네요, 빵이. 확실히 잘 잡으신다. 예, 예. 눈 뜬 장님이나 똑같지, 뭐. 자, 한 마리 왔어요. 자, 왔습니다. 예. 멀리 있는 거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자, 오늘 여섯 번째 갑오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왔어요. 아, 그리 크진 않다. 그렇게 크진 않네. 으쌰. 그래도 준수한 사이즈. 자,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준수한 사이즈. 오, 쇼크리드가. 아까 부표 걸었을 때 씹히는 것 같다. 네. 자,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모르겠다. 하여튼, 씨알 좋은 놈으로, 씨알 좋은 놈으로 한 놈 더 왔습니다. 좋네. 나이스. 자, 오늘,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자연 방세. 아닙니까? 어이, 저 뭐야. 그 앞에 있는데. 요거 보여주기도 전에. 그러니까. 지 혼자 타로그랩인데. 씩씩 삼는 거 보니까, 아가, 아직. 어, 간다, 간다. 야, 니 살팔짱 같아. 어, 나이스. 아까 그 놈인가? 어이, 크다, 크다. 큽니다. 여기, 여기, 저, 이야, 나이스. 드레이, 오, 크다, 크다. 오, 씨알 좋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또 한 마리 추가. 오호, 이야, 나이스. 그것도 씨알 좀 되는데. 오, 아니다, 아니다. 어중간한 사이즈. 아, 무난한 사이즈. 이야, 나이스. 또 한 마리 하셨습니다.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왔어요. 뭐야? 문어가? 낙지가? 쭈꾸미가? 낙지? 낙지다. 낙지. 아이고. 자, 씨알 괜찮은 낙지단 말이 나왔습니다. 오, 여기 포인트. 장난이 아니네요. 자, 씨알 좋은, 씨알 좋은 낙지도 한 마리. 추가. 조금 애기 전갱입니다.
9월 27일 화요일 여기 남해 설천면에서 한 5시간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낚시 시작과 동시에 한 1시간 반 정도 입질 한번 못 받고 있다가 간조 시간 2시간 전부터 입질 받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과 제가 한 14수 그러니까 7마리 정도 했네요. 오늘 여기서 손맛 보고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잡은 조각 보여드리면서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최대요. 네, 최고 큰 녀석은 아까 물이 담긴 줄 알았는데 물이 안 담겨 있어 가지고 두 마리 죽었네요. 제일 큰 녀석입니다. 그리고 얘들도 씨알 좋죠? 예. 이렇게 킵 사이즈 4마리 작은 것들은 다 방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조가 자, 씨알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